천국을 가려면 티켓값이 10억 원인가요? 그런데 누군가 꿀꺽했다는 얘기 같습니다. 어떤 일인가요? 경기 하남시하고 경기 가평군에서는 네. 그 하느님의 응답을 받은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교인들 사이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명 있었는데, 72살 먹은 기도원 숙모님이라고 불리는 할머니입니다. 네. 70대 할머니예요. 예. 네. 저 70대 할머니가 네.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네. 그 교인들을 상대로 자기가 한 3명한테서 내가 천국에 보내주겠다. 네. 헌금을 하지 않으면 너희 딸이 성폭행을 당한다. 네. 뭐 이런 식으로 협박과 뭐 그런 걸 해가지고 한 380번에 걸쳐가지고 10억 2천만 원을 챙겨간 겁니다. 저 말을 하면 이렇게 지갑을 열어서 돈을 내고 그러나 보죠. 맨 처음에는 뭐 네. 어떤 식으로 주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도 없죠. 수사를 네. 해봐야 알겠지만. 네. 근데 이제 뭐 워낙 그 동네 일대에서는 유명하기 때문에 네. 서로 저그 기도원 숙모님한테 네. 그 연락하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났다고 합니다. 네. 자, 그 장기라도 팔아서 돈을 내라 뭐 이런 말까지 나왔다는데 좀 황당한데. 헌금을 하다 보면 자기 재산이 없어가지고 더 헌금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네. 기도원 숙모님은 네. 그럼 장기를 팔아라.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. 네, 자, 그런데, 자, 헌금 낼 돈이 없다고 하니까, 복다라는 소리 하지 마라. 장기라도 팔아서 헌금을 내라.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70대 여성.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이런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지갑을 여는지 전 이해하다가도 못하겠습니다. 사실 세 명이 네. 12년 동안 저런 요구를 받았는데도 네. 들키지 않았다는 게더 네. 신기하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. 72살의 이모씨죠. 네. 그 기도원 숙모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네. 그 자기한테 돈을 갖다 준 사람들의 동선을 다 일일이 보고하게끔 만들고, 네. 그리고 절대로 헌금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말아라. 그 네. 알리면은 마귀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쌓은 공이 다 달아난다. 네.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입단속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결국 성공 요인은 제가 보니까 통제군요.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서로 보고하고, 반목하고, 이간하게 해서 결국 통제하는 일. 그렇게 사람을 꼬드겨 10억을 받아냈다.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오랫동안 가능했는지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. 자, 하남에서 있었던 이 10억 헌금 받은 이 천국행 티켓을 판 70대 여성에 대한 얘기까지 정리했습니다.